나 지수가 술이나 받아놓고 여기서 그냥 막걸리 파티나 하는 게 낫건데 그지 아버지? 그리고 아니 술 세는 거 세는 거고 술 세고 마지막 날은 여기서 파티하려고 그게 낫지 뭐 바람 부는데 또 솔직히 뭐 뭔다고 나와요 엄마 아버지들이 안 나오면 나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 아니오 예배했다가 당신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이게 뭔지 모르겠니 아버지는 나는 지금 얼어 죽게 생겼어? 막 돌아다녀도 안 추는데 뭐 이렇게 춥다고 월미도가 숯밭이 됐다네 우리 집 구석에만 사람이 있디야 저 성남 모란장도 오늘 장날인데 사람이 잠깐 모여서 다 도망가고 그랬디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란장에서 오라 했는데 거기나 갈 거를 걸렸으면 오늘 동근역이나 신나게 흔들고 올 판인데 지금 에이 어? 아버지 젊은데 무슨 놈 내복 1년 365일 날 내복이라는 걸 모르고 사네 야 그러니까요 추운 걸 몰라 옛날에 저 눈꽃축제 태백에 쌀이 눈 내리고 펄펄 내리는데 홀딱 벗고 짧은 치마 입고 쉴 신고 한참 흔들고 나니까 딴 데랑 추운데 발꼬락이 딱 조이
넷플릭스가 이 새끼만 끊어지려고 그랬대. 왜 이 새끼 푸느라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끊어지대. 얘네가 아, 야, 검정고무 신주라. 어차피 안 불러주면 때려 죽일 판인데 그거라도 부르고 죽자. 오늘 박수라도 치시오. 제가 좀 잘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덜 떨어져서 지대를 누를래나 모르겠네. 왜냐면 어제 저녁에 저것도 집구석 나갔다가 들어온 지 오래됐는지 아까 뭐 하는지 보니까 무슨 놈의 지가 무당도 아닌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가발은 벗겨지고 이 뱉다고. 아, 난 살다 살다 저런 옆에 내리고 사는 놈은 어떤 놈인지 참 팔자가 더럽게 생겼어. 아, 그런 버스는 있어요. 언니 네가 데리고 살았지? 제발 좀 오늘 좀 데리고 가. 아우, 나 쟤하고 있으면 내가 정신 나갈라 그래. 그나마 주둥아리는 왜 이렇게 공연할 때는 아주 기어 들어가. 뭔 얘기하면 그냥 크게 하면 되잖아. 그러면 뭐라고 중얼중얼 해놓고 노래할 때는 이미 아이고 시아버지가 죽었는지 시어머니가 죽었는지 이해됐다고 노래 안 듣고 뭐시오요? 얼른 죽여요. 박수 한번 주시고.